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라고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박해를 눈앞에 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의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주제가 같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사실 이 말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박해에 대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이 거절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이 갈등과 싸움이 생긴 거죠. 또 가족들과의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도 관점을 살짝 밟고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불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고 영적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미래에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은 치열한 싸움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전쟁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걸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자라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과 형식적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믿는 자들과 제자들조차도 메시아는 평화를 주러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즉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즉각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른 공경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기 목숨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겹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믿음과 순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이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가장한 타협과 포기가 저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담대한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결단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